추워도 너무 추운 지독한 한파입니다. 서울이 27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웠던 그날, 충북 충주의 한 야산. 여기가 상당히 꼭대기인데 여기서 사셨습니다. 이거 빌라하우스인데 뭐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끓인 물로 플라스틱 통에 넣고 그걸 안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하게 추워가니까. 6년간 비닐음막에서 생활하던 할머니는 추위에 떨다 숨을 거뒀습니다. 같은 날 새벽,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공화장실에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잔마가 여기를 끼 나왔어. 이쪽이랑 이쪽이랑 펄띠가 이렇게 끼 나왔는데 벗어서 깔고 거기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발견한 노숙자는 결국 동사했습니다. 10여 아주 뭐 거리가 엄청 나갔으니까요. 한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1960년대 고교 야구를 주름졌던 4번 타자 홈런왕. 유독 추웠던 그날 그는 선수 대기실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운 날씨에 노숙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집이 없던 그. 지금 말소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말소자의 신분으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생존을 위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주거 취약자들은 오늘도 매서운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연초부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주거 취약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주거 취약자의 주거권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고 집다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벼랑에선 주거 취약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한 만화방. 추위를 피해 이곳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투숙자들이 2인용 소파를 하나씩 차지하고 누워 있습니다. 고단한 맨발이 삐죽 나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삼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만화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빨래한 옷가지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속옷과 양말입니다. 손님이면 누구나 여기서 세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일이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연결되면 그때 내라도 여기 와서 잘 필요 없다 이거. 아저씨만 갔다 쪽방에 가서 발을 이렇게 얼마씩 주고 있지. 불편하고 왜 여기 와서 사요. 만화방 하룻밤 이용료는 4천 원. 돈이 없어 쪽방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불도 없이 몸을 웅크린 채 하루의 시름을 덜어냅니다. 수납장에는 장기 투숙자들이 맡긴 낡은 가방이 꽉 차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뭐 한 2, 3년 뭐 넘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손님 한 명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무슨 안 하면 한 2달 됐습니다. 두 달 전에는 어디서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속속들이 다 말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묻는 말 대답을 해줄 대로 그랬으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더 말해줄지.
며칠 내 조명은 계속 켜져 있지만 읽던 만화책을 여러 권 쌓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책꽂이 아래 칸은 신발장처럼 쓰입니다. 소파 세 개를 붙여놓았지만 지친 몸을 누이기엔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튿날도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 일용직 노동자인 김상철 씨가 가장 먼저 만화방을 나섰습니다. 아침은 그럼 어떻게 드세요? 아침에 현장 가서. 현장 가서? 네, 일 있을 때 현장 가서 먹고요. 네. 없을 때는 여기서 사는 것 같고. 그럼 일 없을 때는 그냥 사드세요, 그러면? 아니, 네. 아, 사 먹을 돈이 되겠어요. 한 끼 얼마인데 요즘. 그거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데. 매일 새벽 동트기 전, 인력시장에 나가 일감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열흘 만에 공사 현장 일이 생긴 겁니다. 이번 겨울은 일이 뜸해 한 달에 겨우 20만 원 벌이밖에 안 됩니다. 일하러 갈 때 뭐 딴 것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맞지. 그 사람 저 해갖고 만족하겠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준 게 안 아깝다 싶을 정도로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된 현장 일이 끝나면 김 씨는 손수레를 끌고 용산역으로 향합니다. 쉼터보다 여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발전된 쪽으로 이렇게 가지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과 좀 저할까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거 조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늘리는 속으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안 그래요? 밤 10시가 되자 김 씨가 자리를 옮깁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좁아요? 좁죠. 그럼 어떻게 주무세요? 주무실 때? 변기에 앉아갖고 여기 다 여기다. 아, 짐 밑에 짐에다가 다 줍니다. 네. 김 씨처럼 추위를 피해 들어온 노숙인들로 화장실은 빈칸이 없습니다. 어제는 만화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오늘은 화장실에서 불편한 잠을 청합니다. 노숙인분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 중간에 어떤 중간주택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사시면서 일정 정도 그동안 필요로 했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도 받고 뭐 통장 관리하는 법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서 또 일자리도 그 기간 동안 좀 확보를 해서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중간주택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부산 광역시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서 만난 임명석 씨는 30대 초반에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에 걸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편한 다리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폐자재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그가 향하는 곳은 인근의 여인숙. 이곳이 그의 집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립니다. 잘 모르세요? 나도 잘 모른다고. 잘 모르세요? 예, 예. 평소에 전혀? 예, 예, 예. 말을 잘 안 해.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서로? 잘, 예. 이웃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예. 이웃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그는 20년째 여인숙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예, 고향이 거제도인데 예, 이제 92년 7월 28일 날 거제도에 전출신고를 해가지고 예, 92년 8월 6일 날 여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주소, 이 주소로에. 영구 임대 아파트 그쪽을 가면은 내 주거 공간하고 상인들이 이제 일하시는 그 시장하고 이 멀다면은 수리를 밀고 다니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서요. 4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임 씨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팔을 이렇게 넣고 끓는 물에 팔을 넣고 차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채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음용을 하니까 내가 먹으니까 물을 실제로 뭐 먹기도 조금 낫고요. 젊은 시절 한때 건설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의 인생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뭐 50이 넘어가네. 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뭐 다른 뭐 그런 것도 생각이 없고 결혼 같은 것도 생각도 없고 또 좋은 환경으로 이주해 간다는 그런 것도 생각도 없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스펀지로 꼼꼼하게 막고 숙면을 위해 솜으로 귀를 막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그에게서 더 나은 미래는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집을 단순하게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집은 사실은 숙식을 해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사회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포함할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나 제 생각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일시적인 합숙소 기능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광역시의 한 야산. 이곳에서 판자로 움막을 만들고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점진, 박정혜 노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먼저 하죠. 여기가 선생님 집이세요? 네. 아, 농장 하자. 예, 예. 이 아파트 나중에 지어놓고서는 나는 여기 와서 산 지가 25년이나 됐는데 지금 여기 맨 지어놓고서 농사도 못 짓게 하니까. 예. 고층 아파트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판잣집은 예전에 소를 키우던 축사를 개조한 것입니다. 과거 농장을 운영했던 할아버지는 아파트 개발에 밀려 이곳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소 키운 게 아니라 소. 칼칼이 하나씩 소 키운 게야. 낡을 대로 낡은 판잣집. 쓰레기들로 해서 짐승을 키웠는데 그냥 요 위에다 내가 식당 빌동진이라 이거 전부 뜯어서 버리는 걸 내가 사다가. 겨울바람이 그대로 집안에 스며듭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는 할아버지. 딴 데 가기 싫어서 딴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싫어서 거기도 우리가 둘이만 있는 데가 아니고 또 영혼이 살 때도 아니고 여러 사람 있는데 같이 환양을 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한다니까 여기서 산다고 그랬어. 여기저기 낡은 판잣집
매서운 찬바람을 맞기엔 역부족입니다. 물 때문에 불편해. 물 화장실 젖자는 화장실. 신문에다 싸고 그냥 내본 게 화장실의 문제예요. 화장실이 따로 없어 추운 날이면 세면장에서 볼일을 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매일 상 차리는 게 힘들면 빵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식사 안 하시고 이렇게 빵으로 드실 때 그냥 잡으라 이제 저녁에 또 자다가 일어나서 먹으면 이제 라면 계란하고 삶아서 먹고 아무 때고 하나 없어. 의료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헤어져 지내기 싫어 노부부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시위 현장. 사람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의 살림까지 다 땅굴이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작년 10월, 강남구청은 교각 정비를 위해 교각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영동 5교 아래 300여 평의 점유지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활을 하던 사람들. 이들은 구청의 집행에 항의했고 탄천운동장을 점유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극한 대립 속에서 강남구청은 두 번째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 성남의 한 아동센터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거전 수준의 작업 공간과 거주 시설입니다.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극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무조건 집에 가고 홀레반을 들으려고 쫓아내려간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세곡동 쪽으로 이렇게 장소를 확보를 해서 이주 대책도 수립해주고 또 자진 정비도 유도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대체 부지로 세곡동 소재 70여 평의 하천 부지를 제공했지만 철거민들은 더 넓은 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이런 땅에 왔다는 것은 잘못인 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30년 살았던 터전을 내보내면서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도저히 우리는 해줄 게 없으니까 정말 정중히 나가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어도 우리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강제로 모든 것들을 집행했다는 게 강남구청이 제공한 대체부지로 이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헌옷과 고무를 모아 처분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살아야할 거 아니오. 정부에서 주는 것 가지고 뭐 난방비도 못 되는 놈 그 먹고는 살아야죠. 다음은 10원이라도 벌어야지. 조금이라도 십시 일반으로들 도와가지고 낼 건 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밥을 줍니까? 뭐합니까? 예. 몸이 불편한 구성원 역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빗물이 샌 지 오래. 총 4개의 컨테이너에 17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매번 물을 떠오고 손수 버려야 합니다. 나라 암만 나라님도 백석이 가난한 거는 부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쓰레기를 줍든 뭘 줍든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서라도 먹고 사는 길을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자활을 통해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거주지라 이곳은 소중합니다. 서울역 지하도. 제각기 자리를 잡은 노숙인들이 지친 몸을 누입니다. 한 노숙인에게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찾는 게 숙식 제공에다가 무슨 월급 문고 정하게 일단 숙식이 뭐 주거가 안정이 되는지 먹고 자고 하는 게 안정이 되는데 안 되나 안 되나. 역사 화장실 안에선 머리를 감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해 갖고 살았는데 그 되겠어요? 일 많이 해야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3일 일해봤자 돈 한 2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여관 가서 씻고 그러면은 한 돈 먹고 씻고 그러면 한 돈 3, 4만 원 날라가잖아요. 그 돈 15만 원 갖고 또 어디 딴 데 가서 방을 구하겠어요? 뭐까지 보증금도 없는데. 추위를 피해 지하철에 몸을 싣는 노숙인. 지하철 좌석이 가장 따뜻한 잠자리입니다. 생활의 공간은 일자로 연결돼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연결돼 있는 거죠. 만일 잠자리만 생각한다면 저렴한 주거는 보내면 되게 찾아가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대도시 주변에 있어야 일자리를 찾거든요. 지난 2일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한 남자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이튿날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숨진 곳은 서울 남산에 있는 한 야구 경기장 선수 대기실. 혼자서 밤을 지새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서를 찾아 사인을 물었습니다. 영하 뭐 기록적인 한파 해가지고 15도인가 17도 그때 내려갔던 시기였는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또 그 야외 선수 대기실에서 노숙하시면서 이제 그의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가 된 상태. 여기 보시면 2012년 1월 20일 날 직권 거짓불명 등록 이전으로 해가지고 현재 말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집에는 보관심에서 그렇게 노숙생활 하셨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자주 찾았다는 인근의 공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인의 행적을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그 노숙인 한 분이신데요. 죽었어요. 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났어요. 야구 홈런 4번 1호래요.
시민의 말에 따라 제작진은 고인이 다녔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공부하고 여태까지. 그는 1960년대 당시 야구 명문이었던 한 고등학교의 4번 타자였습니다. 1967년 전국대회에서 홈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야구팀이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던 1960년 말, 그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3.5가 거의 최고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4번 타자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모든 스포츠 신문에 딱 신문 딱 봐도 모든 일면에 딱 뜨는 거죠. 고교 시절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선수였을까? 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에게 들어봤습니다. 아주 힘이 좋았기 때문에 장거리 타자였기 때문에 별명이 몰키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네. 몰키가 무슨 뜻입니까? 몰키라는 거는 장사라는 뜻이죠. 장거리 치면 아주 뭐 거리가 엄청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 하지만 화려한 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서 저 리틀 선발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이 되는데 자기보다 그 더 좀 실력 있는 선배들의 그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시합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야구를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실업 야구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라운드를 떠났던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야구장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주택가 아파트가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서울 중심부 한가운데에 커다란 빈 땅이 생겼습니다.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라는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일부 지역만 철거되고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은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은 고립돼버린 개발 예정지역.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있어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집이 짐이 돼버린 주거난민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지은 지 42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서부 이천동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총 230여 세대인 이 아파트는 6년 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낡을 대로 낡은 데다 곳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 오히려 을신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를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때문에 강한 한파에 아파트 수도관은 늘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틀어놨는데도 낮에 얼어버리네. 낮에 근데 이게 웬만하면 녹는데 어지간히 얼었나 봐요. 방금 르네상스에서 붙들어 매는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하고는 쉽지만 못하는 거지. 주택 거래가 중단된 지 6년째.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부동산도 치울 그런 맛이 안 나. 뭐 손님이 왕래가 뭐 부동산이 그냥 꾸준하게 좀 돼야지 뭐 청소도 하고 좀 이러고 그러지. 이건 뭐 안 되니까 신경 쓰기도 싫고. 지난 2007년 8월 시공사 측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거 다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 정지를 시킨 게 아니라 거래를 하라 이거지.
거래는 하는데 일단은 입주권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개발하는 데 다 어디나 다 입주권을 보고 사지 뭐를 보고 사겠어요. 그러나 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조 원이 넘는 보상금에 대한 부담으로 중단된 상태. 아니 지금 이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막 경매로 넘어가고 생활권이 그냥 사업하던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아니 다 이렇게 마비되고 패닉 상태로 접어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주 보상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42년 된 아파트 옆에 그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움막이 있습니다. 75살 김삼순 할머니가 홀로 생활하시는 집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할머니는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먹고 있잖아. 다 팔고 나갔어. 팔고 나가고 다 팔고 나가서 나도 나가려고 내놓자마자 묶어져 버렸어. 묶어가지고 못 팔아. 찬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창문과 내려앉을 대로 내려앉아 제작진의 머리가 닿는 천장은 할머니의 힘겨운 생활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난방비가 없어 방바닥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할머니는 귤을 건네는 따뜻함을 보입니다. 방 안에 들여놓은 감자는 이미 얼어버린 지 오래. 할머니가 단칸방 옆에 붙어있는 수도가로 나가 불을 켭니다. 어둠을 밝히자 수도가 주변으로 얼어붙은 물이 보이며 집안의 온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시계와는 이렇게 잔다고, 이렇게 난로를 켜놓고 난로를 안 켜면 큰 게 얼어버려, 얼어갖고 묻어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게 막 그런 게 남은 게 맨 눈물 나와, 눈물. 남은 게 맨 눈물만 나오지. 아이고, 아이고, 나 지금 오늘 산다, 내일 죽을 만큼 집전 좋은 데 가서, 따스한 데 가서, 저 살았으면 살겠어. 따스한 데 가서, 하루를 살고 말아도, 나 같은 이러고 살아도, 땅이 있다 해서, 쳐다다 막, 거지라고 쳐다다 막. 누가 바지는 하나 줬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밤이 깊어가고, 할머니는 뒤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단출하게 상을 차립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김삼순 할머니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할머니의 주름이 깊어가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 단지는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될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저기 쓰리 연탄재 내려놓는데 여기가 이게 다 떨어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보수한 거예요. 오늘 6월이구만. 저기 보면 알죠. 심지어 지난 1996년에 재난 위험 시설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살고 있는 옥탑방. 개발에 대한 희망은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한 아파트 위의 옥탑방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여기 근처에 저희가 여기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 15년 가까이. 가족분이 같이 계세요? 네. 지금 뭐 특별히 이주하시는 그 여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저기 자꾸
희망을 주니까 가능성에 보상에 대해 예. 이주 위하고 뭐 다 임대주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입주권을요. 그래서 개발되기만 바라고 올해 대처하는데 안 되는데. 거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주민들의 답답함을 대변합니다. 그동안 뭐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이기도 했습니다만 집이 그냥 과도하게 하나의 뭐 재산 증식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의미하는 어떤 심볼로서 좀 과도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집에 의존하게 되고요. 집을 갖는 소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개발이 표류되면서 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 다 경매 되고 낙찰되고 다 이거예요 지금 다 보세요. 4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낙찰이 4차. 한관수 할아버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4급인 할아버지는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12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장애를 가진 아들 둘과 아픈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오히려 빚만 늘었습니다. 아드님 좀 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예.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네. 1급, 3급이에요. 장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파동이 있었던 지난 53제곱미터의 할아버지 집에는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그대로 있지만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화장실 또한 그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1억 9천이요. 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죠. 그럼 뭐 나갈 오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큰 고난이죠. 거기까지 지금 할 소리는 아니지만 막말로 뭐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걸로밖에 막판에는 그런 생각뿐이죠.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용산구청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는 말하자면 장애연금 중에서 중증인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4급, 3급 이상이신 분들, 이건 1, 2급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에 장애수당과 국가유공자수당 등으로 해서 35만여 원을 지원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부에서 정한 인조생활보상수급자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자로 책정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관수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집을 소득의 근거로 삼는 이런 제도와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어떤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집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 삶을 더 버겁게 만드는 애물단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이 이 저희 생활관계에 대해서는 이 집이 원망스러운 거죠. 차라리 이게 없으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무슨 뭐 대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집 때문에 그런 대책도 혜택도 못 보고. 재산권 행사 제한이 무기한 연장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이주 대책 기준일 해제 요구에 나섰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보냈더니 어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낸 내용에서 답변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거야 이거.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뭐야.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이주 대책 기준일을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개발 논리 앞에 주민들은 오늘도 집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갑니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NGO들이나 지자체,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그다음에 임대사업을 하시는 집주인분들, 이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정부 정책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다양한 주거 빈곤 계층들의 주거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실질적인 어떤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정비 사업이 포함된 대규모 개발 지역의 경우 민간 주도 방식이 아닌 공공 재원을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 주체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해결 방안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의 주택 정책보다는 계층마다 필요한 주거복지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 내 보금자리죠. 쉽게 얘기해서 내 보금자리지. 내가 왜 낮에 일하고 가서 집에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이상 좋은 자리는 없죠. 집이라는 것은. 집이요? 네, 집, 집. 아, 나는 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요. 논하고 바다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죠. 뭐 사는 게 뭐 집이 뭐 어떤 거예요? 자기 보금자리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능력 없어서 없는데 뭘 돌바래요. 방에 하나가 있더라도 저 큰 방에서 내쉬고 편하게 발 벗고 잘 수 있고, 집이 넓든 좁든 잘 살든 못 살든 집이란 이렇게 가족끼리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